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의원 등 4명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아니나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겠다. 상임 정국위에서는 당이 비상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전국위에서는 현행 당헌을 개정해 당대표나 권한 대행이 아닌 직무 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위는 개최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일단 내일 오전 서병수 전국위 의장에게 위원 명단과 시나리오를 보고하는 등 공고를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인 그룹에선 비대위 출범 이후 조속히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사 운명에 놓인 이준석 대표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고도 최고위에 참석한 인사들은 죽어도 죽지 않았다는 뜻의 언데드라고 지칭하며 탐욕은 계속된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리형일지 혁신형일지 비대위의 역할과 그에 따른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방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비대위 전환에